요즘은 아들 나면 버스 타고 가고 걸어가든가 하는데 딸을 나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딸이 있어서 제사를 못 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지내드려도 되고요. 집에 여자분들만 있다면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건가요? 그런 질문 많이 들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례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들들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응? 아들을 못 나면 씨바지도 있었고 여자들이 천대를 받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들 안 나면 어때 하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없는 걸 어떻게 그렇다고 또 빌어서 나는 응? 이런 시절이 온 것도 아니고 진짜 아들이 귀한 집은 빌어서라도 우리 같은 데 공을 들여서라도 날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아들의 중요성을 많이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딸들만 있는 집은 그러면 자식이 아닐까? 그건 아니거든요. 딸도 자식이거든요.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딸이 있어서 제사를 못 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저 이승이 있을 때에는 산 조상이지만 가셨을 때에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되시는 건데 그건 그분들은 아들이 없어서 딸만 있다고 해서 밥을 못 얻어먹는다는 건 법도에도 없어요. 그거는 딸이 있는 집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내주시는 게 좋다는 거 지금부터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절대 나 죽어도 내 제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천주교를 다니시든 교회를 다니시든 뭐 나는 죽으면 응? 네 밥 안 얻어먹을 거야 이렇게 유언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굿을 진행하다 보면 그 종교라고 해서 종교는 종교일 뿐이지 이거 뭐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종교를 믿고 그건 자유자재대로 움직이되 그래도 내 조상님들한테 대우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걸 귀찮아하면 그 집안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개종을 해가면서 없애고 그건 인간의 의무대로 없앤 거지 그분들이 없애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오는 토속 신앙에 제사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아들이든 딸이든 딸만 있는 집도 지내야 되는 거고 세상이 바뀌었고 흘러가는 흐름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제사의 문화나 이런 거는 그냥 인간에서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없애고 마음대로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아도 만약에 간에 누워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겠네요. 다른 집들은 다 뭐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서 불러드리는데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내 자식이 남이 먹고 있는 걸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마음 아프죠. 그렇듯이 이승과 저승은 분명히 있기에 딸만 있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건 그건 잘못된 습성. 대가 끊겼다라는 거는 아들만 못 나서 끊긴 거지. 그래도 내 대에서 딸이 있는 집들은 내 대까지는 있잖아요. 딸이 있어도 이제 외손주가 되는 거죠. 외손녀가 되는 거고 외손주 외손녀라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거 왜 못 지내드려요. 지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해진 법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치에 맞게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성이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깨달을 겁니다. 그건